리투아니아가 중국 주재 외교관을 전원 철수시켰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2021년 12월 16일 따끈따끈한 얘기인데 리투아니아가 중국하고 원투 스트레이트 날리면서 어퍼컷을 날리고 싸우고 있다는 건데 아니 리투아니아가 도대체 어디부터 있는 나라길래 중국하고 싸우냐? 발트 3국 여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여기 있습니다. 그 아래 있는 요 나라가 리투아니아예요. 여기가 러시아고요. 여기가 폴란드고 인구도 280만밖에 안돼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왜 싸우냐? 이게 신문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깜짝 놀래고 있는데 중국과 맞짱을 뜨고 있다. 리투아니아가 세계 외교가가 놀랐다. 이종봉 기자님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뭘 그렇게 놀랐냐 보면 자 이거는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작년이죠. 작년 5월에 리투아니아가 중국 주도 17 플러스 1이라는 협력체에서 탈퇴합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만드는 경제 협력체 같은 거예요.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EU에 있는 다른 국가들도 탈퇴해라. 7 플러스 1 협력체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리투아니아에서 신장 위구르 학살 결의안이 통과됩니다. 야야야, 와 쉽지 않은데. 야 이거 쉽지 않아요. 저거 결의안 미국 정도 아니면은 통과하겠습니까? 어디 무서워서? 그러면서 EU의 대중관계를 재검토를 리투아니아가 촉구해요. 중국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제가 미쳤나? 뭐 잘못 먹었나?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를 합니다. 소국은 태국에 맞서지 마라. 리투아니아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들지 마라. 리투아니아는 중국 같은 대국에 맞설 나라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너희가 자꾸 그러면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들면 리투아니아는 너희에게 불똥이 튈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들어라. 라고 사설로 얘기를 했어요. 경고를 날린 거죠. 그럼 그 경고를 들어 먹을 줄 알았는데 리투아니아가 딱몇달 뒤에 2021년 7월에 전격적으로 선언을 한게 이겁니다. 리투아니아에다가 대만 대표부를 설립하겠다. 한마디로 중국의 말을 들은 척도 안한 거죠. 리투아니아 수도가 빌뉴스인데 수도에다가 만들겠다. 저 말을 듣자마자 중국이 리투아니아 대사를 소환합니다. 대만 대표부 개설을 번복하지 않으면 당교를 검토할 수 있다. 초강수를 날렸다 그러는데 대사 소환을 하는 경우는 정말 잘 없습니다. 정말 정말 뭐 전쟁 아니면 잘 없는 일인데 테러가 있거나 이런 일은 없는 일인데 소환을 하면서 경고를 날린 거죠. 중국 리투아니아 대사 들어와. 그러면서 너희 지금 번복하지 않으면 엄청난 보복을 하겠다. 리투아니아가 그걸 듣고 너무 무서워한 나머지 자기들도 소환했어요.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와, 그러니까 니들만 소환할 수 있냐? 나도 소환하겠다. 자기네들 주중대사도 소환했어요. 야씨, 내가 당교할 수도 있어, 이것들아. 이러면서 이게 8월입니다. 와, 세다. 세요, 형 세. 거기다 대고 그거 경고 날린다 해서 자기도 할수 있다는 거죠? 너도 나라, 나도 나라인데 나도 못할 게뭐 있냐? 그리고 2021년 11월 진짜로 대만 대표부를 설립했어요. 야, 이거 경고만 하는 줄 알았더니 진짜로 대만이라는 대만 나라 이름으로 국가 이름으로 유럽에 개설한 최초의 공간입니다. 자기네들 수도에. 게다가 이게 화제가 됐던 게 뭐라고 박았냐? 보통은 대만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대외적으로 중국이 화를 내니까 타이페이라 그러죠. 수도 이름으로 해요. 보통 얘기를 할 때, 놔둘 때도 나라명 대신 그걸 쓰는데 리투아니아 수도 한가운데 현판을 박았는데 타이완으로 박았어요. 나라 이름 국명으로 박았어요. 국가로. 보통은 타이페이를 쓰는데 저거를 갖다 박으니까 와, 이거 빠꾸 없죠? 정말 이 노빠꾸 형님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저걸 보자마자 중국이 열을 냈죠. 리투아니아하고 외교 관계 단절을 얘기를 할줄 알았는데 단절을 얘기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게 리투아니아가 그냥 어디 아프리카 구석이나 아니면 남미 구석에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조그만 나라였으면 상관없을 텐데 이게 얘가 EU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 나라를 함부로 이 단교를 하면은 리투아니아가 EU에 찔러서 EU가 중국한테 뭐라 그러고 아 이게 어려워지니까 적당하게 하라 그러라 이러면서 이빨 한번 더 깨물고 외교 관계를 내렸어요. 대사급에서 대리대사급 내렸는데 말 들으라는 거죠. 마지막 경고다. 그러면서 보복을 선포합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어디서 많이 나온 영화 해바라기 단어 이거 나오는 것 같은데 잘못을 저질렀으니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벌을 치러야 받는 게 한대더라. 세상 이치려더라. 형 나가 있어. 뭐 이러면서 하는 그거랑 비슷하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니까 리투아니아가 뭐라 그랬냐면 제목 잘 지신 것 같아요. 우리 박윤재 에디터님이 해볼 테면 해보라지 뭐 이랬다고 합니다. 뭐 배도라주도 아니고 뭐 그랬다고 해서 실제로 2021년 12월에 중국이 무역 보복을 감행합니다. 리투아니아의 수출입을 완전 금지시키겠다. 전자 세관 시스템에서 리투아니아라는 국명이 사라졌다라는 말이 있어요. 중국은 부인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 실제로 수출입하는 업자들이 보니까 너희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이거는 미국, 이거는 일본, 이거는 프랑스, 리투아니아 하니까 없는 거예요. 뭐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쭉 나라 이름이 있는데 L자로 가다가 리비아로 넘어가네? 리투아니아가 없네? 뭐 이런 거죠. 이가 없어지는 그 아예 삭제해버렸다는 말이 있는데 저렇게 되니까 리투아니아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EU에 지원 요청을 하죠. 아니, 내가 불합리한 제재를 받고 있다.
우리 형제 우리 이거 뭐하냐. 그래서 EU가 제3국의 위협에 함께 맞설 것이라고 2021년 12월 9일날 선언을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머리 아픈 거죠. 아 잠깐 아 얘를 치니까 제가 그래서 아 아니야 그 없앤 거 아니고 아 저 아유 저게 호가 호위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 있는 몸이 있고 그러면서 아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리투아니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저걸 보니까 아유 거리니까 뭘 아유야 이러면서 불란집에 부채질을 했는데요. 리투아니아 국회의원들이 대만에 방문해서 이거 대만 총통하고도 이거 한번 했습니다. 이거 하고 야 이거 불란집에 부채질한 것도 아니고 타이밍상 그것도 거기 가서 이거 하고 있으면 배짱 하나는 끝내주네. 배짱 하나는 대만은 야 대만 입장에서는 눈물이 앞을 가리죠. 형제여 지금 리투아니아를 지원하겠다. 중국이 경제보복을 얼마나 힘들겠냐. 우리가 2000억대 펀드를 만들었대.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투자해줄게. 뭐 이러고 있다고 하고요.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중국이 뭐 거부한 리투아니아에 술도 파나? 술 많이 마신 나라 유명하긴 하죠. 럼주도 뭐 우리가 수입해줄게. 뭐 대만 국민들이여 같이 힘을 모아줘 해서 무슨 뭐 럼주로 칵테일 만드는 뭐 대만 국민들에게서 요즘에 럼주로 뭐 초콜릿 만드는 뭐 이런 거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건 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리투아니아가 중국의 무역 비중이 너무 작으니까 1%다. 수입은 4%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다. 물론 맞겠죠. 이게 뭐 수출의 40% 20% 그러면 쉽게 못하겠죠. 그리고 리투아니아가 레이저 기술 강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레이저 기술 그러면은 반도체 만드는 데 쓰이니까 ASML 같은 데 쓰이니까 대만 TSMC하고 협업이 중요하니까 물론 이거 중국에 수출도 하는데 거기를 제끼고 대만하고 해도 손해가 없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해도 별 상관이 없으니까 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이것도 있겠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알려면은 일단 리투아니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280만이고 발트 3국, 폴란드, 벨라루스,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다는 지리적 입지를 알아야 돼요. 리투아니아가 과거에 영광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슈컬대 몇 번 나왔어요. 리투아니아 대공국이라는 유럽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힘이 세다기보다는 가장 등치가 큰 이만한 땅땡기를 혼자 다 먹었던 때가 있어요. 13세기, 14세기. 옛날에 한번 나왔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러시아도 있고 모두 있고 독일도 있고 그런데 독일은 좀 약했던 시기긴 하지만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13에서 14세기에 이쪽이 굉장히 약했어요. 왜 약했을까요? 한번 박살이 났거든요. 언제나 역사 얘기하면 이때쯤에서 등장하는 그분들이 여기를 이제 깨끗하게 밀었거든요. 이렇게 싹 밀어갖고 날리고 때리고 돌아갔다가 다시 가겠습니다 하고 또 가서 또 날리고 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돼서 러시아 세력이 굉장히 약화됐죠. 그래서 이 뭐 리투아니아 입장에서는 변나 이거 뭐 없네 뭐 별 게 없구만 뭐 싸우자 그래도 별 튀어나오지도 못하고 뭐 그래서 싹싹싹싹싹 깔끔하게 먹었다 뭐 이제 이런 썰이 있는데 하여튼 조금 있다가도 이제 폴란드하고 나라를 사실상 합치면서 이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으로 최전성기 뭐 엄청났죠. 최전성기를 구가를 하는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리지 시절인데 이 이후에 러시아가 다시 힘을 키우니까 몽골에 밀린 건 옛날 얘기죠. 그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지만 실제로 역사는 몽골에는 밀렸다가 나중에 거꾸로 밀고 들어가서 오른쪽을 깨끗하게 먹은 그게 이제 현재니까 몽골에 밀린 게 아니라 러시아의 동진으로 러시아가 최대 세력을 갖게 되는데 한마디로 러시아 제국의 시대가 열리고 1795년에 리투아니아가 러시아의 속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후로 무려 100년 이상 속국이 되는데 러시아는 리투아니아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을 썼다 그래요. 뭐 리투아니아를 막는다든지 러시아 애들을 강제로 거기다 넣어서 우리우침에 창씨 개명하고 거기다가 인종을 좀 섞이게 하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그런 끝에 러시아가 혁명이 일어나서 드디어 독립을 하나 했지만 거의 100년 넘게 러시아에 치여 있다가 1940년대는 이제 나치 독일이 오죠. 러시아가 가니까 나치 독일이 와요. 나치 독일이 온 다음에 얘네들은 또 거기 와서 유대인 학살을 하고 이제 나치 독일이 좀 끝났나 해서 얘들이 가나 싶으면은 이번엔 러시아가 이름을 바꿔서 옵니다. 뭐라고? 소련으로 와요. 야 이 지상 것들이 이름을 싹 바꾸더니 뭐 다른 것처럼 우린 유니언이요 이러면서 그 소비에트 유니언으로 와서 또 거기 오더니 이번에는 자 우리 없을 때 뭐 좋았냐 이래갖고 피해 숙청을 단행했다 그래요. 르탄에 들어와서 또 나치 잔당 죽인다고 얘네 죽이고 쟤네 죽이고 똑같죠. 민족 말살 정책을 또 펼치는데 이것도 한 40년 50년 소련의 치하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소련이 흔들리던 1989년 8월 23일 날 얘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 펼쳐지는데 소련이 약해지고 있거든요. 점점 약해지고 있고 저때 개혁개방 뭐 페레스트로이카 하면서 고르바초프 아저씨가 뭐 개혁하자 개방하자 뭐 그러니까 자기들도 독립할 수 있는 분위기가 보이니까 발틱 3국 시민들이 200만 명이 손에 손을 잡고 인간띠를 670km로 만드는 독립 시위를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손을 잡고 쫙 쓴 거예요. 동네 앞에 나와서. 우리로 치면은 서초구에서 시작을 해서 부산까지. 그래도 670km 안 되잖아. 평양에서 부산까지 손잡고 인간띠를 만들었어요. 200만 명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일명 발트의 길 시위입니다. 고속도로잖아요. 손잡고요. 손에 손잡고. 쫙 옆으로.
600km가 넘었다 그러니까 이 200만 명이라면은 당시 발틱 3국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를 한 야 이게 이렇게 해서 670km를 진짜 손을 잡고 연결한 자기 다 나온 거죠. 시민들이 다 나와서 저 손을 잡은 저런 시위를 하죠. 그리고 결국에 1990년에 리투아니아가 발틱 3국 포함해서 소련 연방에서 탈퇴를 하고 독립선언을 합니다. 물론 소련이 다 죽어가고 있었지만 아직 죽진 않았기 때문에 탱크로 쳐들어와요. 수도에 탱크로 쳐들어와서 무력 진압을 하고 그걸 얘네들은 피해 1위라고 부릅니다. 뭐 14명이 죽고 6명이 다쳤다 그러는데 당시에 다행인 거는 소련이 이미 헬렐레 하고 있던기 때문에 망하죠. 소련이 망하던 때였기 때문에 헬렐레에서 조금 있다가 물러가긴 하는데 결국에 1991년에 탱크로 밀고 왔던 소련이 멸망을 하고 뭘 만드냐? 독립국가연합을 만들어요. 옛날에 있었죠. 지금도 뭐 있지만 독립국가연합을 만드는 다음에 들어오라 그래요. 발틱 3국 보고 리투아니아 보고 야 들어와. 친구 아이가 우리가. 들어오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뭐 러시아 가고 나치 독일 오고 소련 가고 이제 독립하나 했더니 들어오라 그러니까 안 들어와요. 이쪽 동유럽에서 가장 그 반 러시아 어떤 반 독재 반 권위주의에 대한 인식이 강한 나라가 리투아니아입니다. 왜냐면 역사적으로 그랬으니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뭐를 선언하느냐. 91년에 독립국가연합에 안 들어오고 94년에 나토로 갑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우리 편을 올렸더니 안 오더니 반대로 가는 거죠. 아니 노는 건 우리랑 놀고 일은 거기서 하냐? 뭐 이게 되니까 나토 가입을 신청하니까 참고로 뭐 다 아시겠지만 나토라는 게 북대서양 조약기구잖아요. 북대서양이라는 게 북미, 미국, 캐나다, 서구 유럽들이 군사동맹을 맺어갖고 소련을 옛날 소련 공산주의를 확대 견제하는 건데 절로 신청을 하니까 가만히 보고 있던 러시아가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나토로 간다고 강력히 반대를 하죠. 1997년입니다. 강력히 반대를 하는데 시간을 좀 끌리다가 2004년에 다른 나라들 7개국을 포함해서 나토 가입을 완료하죠. 실제로 가입이 돼요. 이걸 나토의 동진정책이라 그럽니다. 무슨 소리냐면 나토 땅이 나토에 가입된 국가들이 점점 오른쪽으로 늘어나는 거죠. 횟수가 갈수록 쭉쭉쭉쭉 늘어서 요 발틱 3국까지 2004년에 들어오게 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마지막 방파제 같은 나라들이 있어요. 어디냐?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여긴 러시아니까. 여기가 들어가면은 사실상 고립이에요. 얘네 입장에서. 다 들어갔어. 자기네들 편이라 생각했던 나라들이 줄줄줄줄이 다 들어왔잖아요. 지금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럴 때 내세운 게 이거죠. 나토의 동진 정책을 종료하라. 거기 방파제 삼고 있는 두 나라 있는데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들어가면은 뭐 되고 있는 거죠. 되고 있는 거니까 종료하라. 동진 정책을 종료하는 걸 법적으로 보장하라 그러는데 물론 현재 이게 안 통하고 있죠. 미국이나 나토 입장에서는 유럽 입장에서는 모든 국가는 자신의 동맹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나마나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건 딴 얘기고 결론적으로 리투아니아는 반러시아, 반권위주의 이게 굉장히 강해요. 역사적으로 저렇게 당해왔기 때문에 신문 기사를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점령당한 국민이 무엇을 겪는지 너무 잘 이해하고 있다. 자유를 얻는 투쟁과 민주주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게 뭔지를 잘 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터진 일이 있어요. 2019년에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발생합니다. 이제 프리 홍콩 외치면서 민주화 시위가 발생했죠. 물론 지금 실패로 지금까지는 끝났는데 이때 리투아니아가 연대 시위를 해요. 수도에서 같이 옛날에 발트의 길처럼 한 것처럼 손을 쫙 잡고 믿기지 않게 저 유럽에서 뭡니까 거의 뭐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데서 홍콩시 연대에서 인간띠를 만듭니다. 리투아니아에서. 근데 이때 중국 외교관들이 리투아니아에 따르면 조직적으로 시위와 집회를 방해했다. 이게 리투아니아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자기들은 홍콩하고 연대를 하려고 이런 발트의 길 비슷하게 했는데 중국 외교관들이 방해했다. 이 이슈가 되고 언론이 들끓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다 언론이 들끓으니까 물론 중국은 부인했죠. 우리는 조직적으로 그런 적 없고 해외 중국인들이 홍콩의 폭력과 국가 분열 행위에 분개한 건 당연하다고 부인을 했는데 저 리투아니아가 홍콩의 어떤 시위에 호응을 한 거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2019년 홍콩 시민들이 똑같은 걸 했거든요. 45km를 인간띠로 손에 손을 잡고 홍콩의 길을 만들었어요. 이게 그 발트의 길을 따라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오마주를 한 다음에 홍콩의 길 시위를 합니다.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쫙 돌아서 한 60km 가까이 45km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저게 홍콩 시민 13만 명이 참여했다. 홍콩의 길을 만들고 발트의 길 시위를 본떴다. 자기네들을 본떴다 그러니까 쫙 멀리 있는 리투아니아에서도 저걸 이제 연대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중국이 반대라니까 언론이 들끓고 일어난 거죠. 1989년 발트의 길 이후에 30년 만에 비슷한 거를 아시아에서 한다 그러니까 이제 호응을 해준 건데 리투아니아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옆나라 벨라루스가 28년째 독재라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는 친러시아죠. 그리고 그 옆나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반기를 들었다가 지금 사실상 전쟁 중이에요.
바로 자기네들이랑 붙어있는 옆나라 벨라루스가 알렉산드르 루카셍코 몇 번 나왔죠. 지금 아직도 27년, 28년째 대통령을 하고 있고 독재자로 있으니까 리투아니아에는 경제보다는 가치와 민권, 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뭐 경제력도 부족하고 관시를 받고 있던 유럽의 변방이었는데 저렇게 권위주의와 독재에 맞서다 보니까 어느덧 혼자서 중국과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더라. 야 이게 대단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덧 고개를 들어보니까 자기 혼자 열심히 싸우고 있더라. 물론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게 피해가 엄청나겠죠. 중국이 지금 저렇게 여기서 뭐 경제적인 걸 뭐 막고 제재하고 규제하고 하다 보니까 눈에 퍼 보이는 피해가 크고 경제성장률이 내려가고 지금 리투아니아 내부에서도 이래야 되나 저래야 사실은 우리 밖에서 보기엔 야 대단하다. 그래도 내부에서는 굉장히 뭐 여야 뭐 정치인들 뭐 아니면 기업인들 서로 막 의견을 내고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저 바다 건너에 있는 리투아니아 나라에서 그 발트의 길 손에 손을 잡고 연대했던 그게 홍콩에서 다시 한번 홍콩의 길로 펼쳐지면서 거기하고 이어지면서 지금 중국과 맞서는 어떻게 보면은 권위주의와 독재하고 맞서는 그런 나라의 대표 주자가 됐습니다.